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의점 데일리카입니다. 자, 오늘 입고된 PC는 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CPU는 라이젠 내장 그래픽코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어제까지는 멀쩡하게 잘 사용을 했다가 이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거든요. 여직원분이 쓰시는 건데 어제까지는 잘 작동을 했는데 오늘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블루 스크린이 뜨더라 라고 해서 입고가 됐습니다. 저 블루 스크린 코드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뭐 드라이버 충돌, 뭐 윈도우 문제, 그리고 뭐 저장 장치, 장치 드라이버 문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윈도우 부팅이 안 되면, 그리고 윈도우 부팅할 때 오류가 나면, 블루 스크린 뜨면 제일 첫 번째로 점검을 해봐야 될 건 저장 장치, 그리고 뭐 메모리 이런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 중지 코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 영어가 너무 길어요. 자, 우선적으로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를 보면 현재 128기가짜리 SSD가 하나 있고요. 2테라짜리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못 들어봤던 이름이에요. HKVSN, HK비전 뭐 이런 SSD 같은데 128기가. 일단 하드 상태 정상이라고는 뜨죠. 하지만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정상이라고 올라오죠. 보통 벤치마크에서 데이터 읽기를 좀 해보면 돼요. 데이터 읽기를 해서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검사는 끝까지 잘 진행이 되는지를 보면, 아, 이 SSD가 문제가 있구나, 어느 정도 초기 불량은 빨리 판단이 됩니다. 어우, 속도 이렇게 떨어져. 자, 데이터 읽기 오류입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중지됐습니다. 이런 제품은 SSD 불량이에요. 고로 이 시스템이 부팅될 때 블루 스크린 떴던 원인은 SSD에 있다. 지금 제가 SSD를 빼봤고요. HIK구나. HIK 비전이라는 제품의 SSD인데 얘가 불량이네요. 고장. 나머지 2테라짜리 하드디스크도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상이 없으면 이제 고객분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SSD 교체를 해야 되겠죠. 사무실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 바꿀 수가 없어요. 중요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SSD 교체해서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윈도우 문제인가 싶었어요. 뭐 어느 제품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SSD, C드라이브, 메인 드라이브는 진짜 중요하다. 제품을 잘 선택을 하고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